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한강 작가의 작품이 무려 50만 부 이상 팔렸습니다.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작품 품귀 현상을 빚고 있죠. 주문이 폭주하면서 인쇄소는 밤낮 없이 작품을 찍어내고 주말까지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심도욱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. 인쇄소의 기계들이 큰 소리를 내며 쉼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. 곳곳마다 인쇄용지가 가득하고 인쇄된 출력물들이 빠르게 쌓여갑니다.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이라는 유례없는 경사를 가장 반긴 건 늘 불황에 시달리던 인쇄소였습니다. 전에 없이 많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. 네, 요새 저희가 좀 종이책 시장이 많이 불황이어서 좀 고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좋은 경사가 생겨서 파주 출판단지에 있는 또 다른 공장에서도 재본 작업이 한창입니다. 책의 표지를 규격에 맞게 자르고 인쇄된 출력물은 흐트러지지 않게 가지런히 정리합니다. 한강 작가의 대표작 소년이 온다의 표지가 저의 키높이만큼 쌓여 있습니다. 쏟아지는 주문에 주말과 야간에도 공장은 쉴 틈이 없습니다. 서점에도 한강 작가의 작품을 구매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. 좋은 작품을 선물해주고 싶은 어머니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한달음에 서점을 찾았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노벨 문학상이 나왔고 자녀들도 이런 꿈을 또 키워줄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지난 10일 저녁 수상 소식 이후 한강 작가의 작품은 오늘 오후까지 주요 서점에서 50만 부 이상 팔렸는데 여전히 각 서점의 베스트셀러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. 침체됐던 출판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은 한강 열풍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. MBN 뉴스 심동욱입니다.